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올해 아들 재산을 고지 거부했듯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더라도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도 고지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러그풀 의혹에도 아빠의 힘으로 어물쩡 엑싯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드님이 직접 러그풀 의혹을 받는 관련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김기현 대표님 아드님이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정하는 코인 전문가께서는 이를 두고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도 폭등할 것이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사기 행위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보도에서는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환불은 없다 말하고 소명을 요구하면 대화방에서 강퇴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드님 해명에서는 거짓말이 여러 차례 지금 발각되고 있습니다. 러그풀 의혹 프로젝트를 회사가 직접 서비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6차례나 직접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 말대로 코인 상승장이 오면 큰돈 벌고 정치를 엑싯한 후에나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벌써 엑싯하신 겁니까? 당대표를 포기한 건지 아들을 포기한 건지 아들 코인 신고에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